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제가 넓적 사슴벌레를 산란 세팅해 놓은 지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난 사육장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유충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개발한 발효톱밥이 있거든요. 그거랑 그리고 제가 직접 버섯 농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가져온 산란목들을 이용해서 산란 세팅 했는데 산란량이 어마어마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보시면요 조금만 파도 유충이 막 나와요. 진짜 유충이 막 나옵니다. 자, 해가지고 자 짜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유충 나오죠. 제가 이거를 오 두 마리였어. 제가 이거를 한번 엎어볼게요. 엎어본 후에 제가 유충을 한번 볼게요.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엎어볼게요. 자, 여기도 애벌레가 있습니다. 자, 저기에도 애벌레가 굴을 파놓고 저렇게 있죠. 자, 와 진짜 많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1령은 안 나오고요, 2령부터 해가지고 3령 초중기까지, 3령 초기도 있고 보통 다 2령이에요. 타이밍이 예술인 거죠. 보통 이때쯤에 꺼내면은 유충들 선별하기도 편하고 건강도 좋기 때문에 유충병이 넣었을 때 죽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진짜 놀라운 거는 한 마리가 산란을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한 게 이 정도예요. 크기가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그 말이 산란을 한 번에 다다다다다다다 많이 한 거죠. 여러분들, 저는 지금 사이즈 한 10리터 정도 되는 8리터에서 10리터 정도 되는 사이즈 통에다가 산란 세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이즈 통보다 좀 더 클 거예요. 아마 특대 정도 사이즈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찾으면 찾으면 계속 나올 것 같아. 자, 아까 열 몇 마리 뺐는데 또 이렇게 나왔죠? 어이가 없네. 네, 또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와, 1령이 있었어. 1령이 있었어요. 와, 진짜 많다. 왜 이렇게 많지? 와, 여기 또 있어. 오, 여기 또 있어. 자, 여러분들 저기 제가 곤충화문에서 요번주 주말에서 토요일 일요일 날에서 장수풍뎅이 유충 이벤트 행사를 하니깐요 곤충화문이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자, 오, 와 이제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리수만 한번 세봅시다. 오, 여기 또 있어. 근데 솔직히 더 찾으면 더 나올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자, 이만큼 나왔습니다. 짜잔. 와, 진짜 많죠. 지금 암컷 한 마리가 산란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와, 이렇게 나온 적은 극히 드문데 한 80마리에서 70마리까지 나온 적은 있는데 오늘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진짜 해서, 와 이게 제 클라스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드러그 믹스로 철라스팅 하면은 이렇게 많은 양의 유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